앵귤러 프레임워크를 특징 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디렉티브입니다. 디렉티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디렉티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현재 지금은 앱 컴포넌트 TS와 앱 컴포넌트 HTML 두 개만 남겨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이 디렉티브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걸 보면서 디렉티브가 무엇인가, 뭘 하는 것인지 한번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용은 보니까 앱 컴포넌트에서 그리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하나 선언되어 있고, 이 녀석을 HTML 파일에서 불러서 보여주고 있죠. 이건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재밌는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러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ngif를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 ngif라고 하는 디렉티브를 쓰게 되면 앞에 일단 별표가 붙어 있어요. 이 디렉티브의 공통적인 특징이 앞에 이렇게 별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트리뷰트, p라고 하는 태그는 그 자신의 다양한 어트리뷰트이 있잖아요. 그것과 구별되는 앵귤러의 어트리뷰트, 앵귤러가 정의한 어트리뷰트 혹은 다른 말로 디렉티브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expression 있어요. expression은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면서 약간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떤 컴파일러가 읽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막연한 데이터가 아니라 코드란 말이죠. 일종의 코드가 여기 들어야 됩니다. 특히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여기 들어야 되는 거죠. 참과 거짓을 판별한다는 문장은 여기서 지금 경우에는 그리팅을 넣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ngif 그리팅은 if 문장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if 문장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if greeting then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greet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여기 있는 코드가 수행되고, 만약에 greeting 여기서 false가 return, true가 아니고 false가 return 되면은 여기 있는 문장이 수행되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그게 우리 TypeScript와 JavaScript에서 공부했던 if 문장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앱 인벤트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다 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것을 이러한 if 문장 자체를 p의, 그러니까 엘리먼트의 p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뭐 가능합니다. 거기에 어트리뷰스로 집어넣어 놓은 것이 바로 ngif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보편적인 공통적인 그러한 메커니즘과 알고리즘 각각을 어떤 HTML 엘리먼트의 어트리뷰스로 넣어놓은 것이 바로 디렉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if 문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error가 떴죠. 이건 있으면 안 되니까 태그 처리해놓겠습니다. 그래서 greeting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 뭘 어떻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There is something in greeting property.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대로 나타났죠? 앱 컴포넌트에 그리팅에 뭔가가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 비워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팅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 자체도 보여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if 문장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그 참 거짓에 따라서 이 p 엘리먼트를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다가 그러면 expression에서 if 문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if 문장에서도 잘 안 보이나요? 여기다 not 기호를 붙이게 되면 반대의 의미가 되죠. 그죠? 똑같이 여기서도 not 기호를 붙이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greeting에 뭔가가 없으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뭔가 있게 되면은 여기 뭐 something이 있습니다. something이 있으면은 그러면 안 나타나게 되겠죠. something이 있게 되니까 something이 나타나고 이 p 엘리먼트는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한 if에서 우리 문장 공부할 때 또 이렇게 벌겋게 나타날 텐데 지워놓겠습니다. 방아쇠가 나타나니까 자, 또 공부를 할 때 if 있었고 다음에 else 해서 또 문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if else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else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else 해서 만약에 이게 참이면은 이 p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 되고 이게 거짓이면은
그죠? 이 not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expression이 거짓으로 판명되면은 다른 걸 보여주라 하는 거죠.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ng 템플릿입니다. ng 템플릿.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뭔가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름을 정해줄 때는 우리가 css 할 때와 똑같죠. 샵 기호를 주고 그런 다음에 이게 네임입니다. 무슨 이름을 할까요? other 뭐 템플릿. 그래서 else 해서 other 템플릿을 보여주라.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부분이 폴즈가 되면 other 템플릿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there is no there is not there isn't content 할게요. content in greeting property 없더라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there isn't content in greeting property. 지금 현재 보면 뭔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해주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있군요. 자, something. There is something in greeting property. 있죠? 그죠? 만약에 이게 not 기호. 아무것도 없다. 여기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 엘리먼트가 아니라 else 엘리먼트. else에서 규정된 다른 템플릿. other 템플릿인 요 녀석이 불려와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ng if와 else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if 문장을 익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다양한 알고리즘들 뭐 for라든가 뭐 if 문장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while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이런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앵귤러에서는 어떻게 녹여 들어가는지 앵귤러 디렉티브라고 하는 형태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뭐죠? p라고 하는 것은 html 엘리먼트잖아요. 그죠? html 엘리먼트와 우리가 알고 있던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합쳐져서 이와 같은 디렉티브, 별표가 붙어 있죠. 별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ng if가 있으니까 당연히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ng for도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